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잡음 수축이 분만으로 이어지는 진통인지 아닌지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기 진통을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 신생아의 경과를 좋게 할 수 있고 또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기 진통이 의심되는 임신부의 50%에서는 토콜라이틱 테라피를 시행하지 않아도 만삭 분만에 이르기도 합니다. 진통의 임상 증상은 텀이든 프리텀이든 상관없이 같습니다. 진통이 진단되기 몇 시간 전부터 생리통 같은 크램핑, 약하고 불규칙한 수축, 허리 통증과 질과 공간이 눌리는 느낌, 질 분비물, 질 출혈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실 트루 레이버와 폴스 레이버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루 레이버는 서비컬 체인지를 일으키지만 폴스 레이버는 서비컬 체인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진진통은 가진통과 달리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간격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34주 이전에 프리텀 레이버를 진단에 맞는 진통이 있다 하더라도 1주 이내에 분만할 확률은 14%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진단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히스토리와 이니셜 이그잼을 실험하고 다음으로 스페큘러 이그잼, 그리고 디지털 서비칼 이그잼, 다음으로는 초음파 검사와 랩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산모 상태에 따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히스토리와 이니셜 이그잼에 대해서 알아보면 프리텀 벌스의 위험 인자를 포함하여 과거와 현재의 성과적 내과적 병력을 확인하고 어그럽션 같은 성과적 문제나 아펜디사이티스, 발 옵스트럭션, 스트랭글레이션, 파일로네프라이티스, 아크트 콜레시스타이티스, 르모니아 같은 내외과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수 산정이 중요하며 조기 진통에 심통과 쌓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산모의 바이탈을 확인하고 태아의 심박 패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잡음 수축의 빈도와 강도를 확인하고 잡음 상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페큘럼 검사를 통해 서빅스와 버자이나를 확인합니다. 스페큘럼 검사를 할 때는 리블리컨트를 사용하지 말고 웰스페큘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서비컬 다일레이션을 확인해서 만약 3cm 이상 열려있다면 조기 진통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있는지 양은 어떤지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양막 파손 여부를 관찰해야 하고 필요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탈 파이브로넥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 방법은 포스트리오포닉스에 10초 정도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히스토리 피지컬 이그잼, 레벨러터리 이그잼과 초음파 검사에서 플라센타 프레베어나 PPRM이 제외된 경우에 디지털 서비칼 이그잼을 통해서 서비칼 다일레이션과 이페이스먼트를 측정합니다. 플라센타 플레비아가 아니고 산모 케어를 위한 급박한 상황이라면 스페큘럼 이그잼 전에 디지털 이그잼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진통이 있으면서 서비컬 다일레이션이 3cm 이상이라면 조기 진통을 진단합니다. 다음은 트랜스버제널 울트라소노그래프를 시행하게 되는데 진단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 검사는 조기 진통을 진단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34주 이하이면서 경부위가 3cm 미만이라면 조산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3cm 이상이라면 조산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산과 초음파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아기나 엄마, 태반의 구조적 이상의 유무, 태아 선진부의 위치와 양수량을 확인하며 태아의 몸무게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태아의 몸무게는 추후 태어났을 때 카운슬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측정한 아기의 몸무게가 없다면 이때 꼭 측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랩을 시행하게 되는데 GBS를 확인하고 그리고 무증상 박테리유리아는 조기 진통이나 조산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린컬처도 꼭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담배라든지 술 같은 약물을 원하면 있는지를 확인하고
STD 검사, 피털 파이브론 액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털 파이브론 액틴 검사는 34주 미만이고 서비칼 다이얼레션이 3cm 미만이면서 랭스가 2에서 3cm인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조기 진통의 진단은 자궁 경부에 변화가 있는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있을 때로 진단하지만 어얼리 레이버인 경우 진단이 어렵고 레이버가 완전히 생길 때까지는 오버 다이그노시스가 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진단 플레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분간 4회 이상 혹은 60분 동안 8회 이상의 자궁 수축이 있으면서 자궁 경부가 3cm 이상 열렸거나 자궁 경부 길이가 2cm 미만이거나 자궁 경부 길이가 2에서 3cm 사이라면 휘탈 파이브로넥틴이 양성인 경우 조기 진통을 진단하게 됩니다.